안녕하세요. 요즘 연한 마늘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면역력에도 좋고 맛도 좋은 봄에 먹으면 아주 입맛 돋게 하는 마늘종 볶음을 아주 초간단하게 맛깔스럽게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한 줌의 마늘종을 먹기 좋은 크기 4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3스푼 가량 넉넉히 부어주시고 마늘종을 볶아주세요. 볶을 때 육안으로 보기에 딱딱해 보여서 계속 볶을 수 있는데 오래 볶으면 아삭함이 없어지니 딱 2분 가량만 볶아주세요. 이때 불은 중약불로 조절해 주면서 볶아주세요. 2분가량 볶아준 마늘종에 진간장 3스푼을 넣어주시고 국간장 1스푼에 올리고당 2스푼을 넣어주시고 30초 가량 볶아주세요. 이때 마지막으로 깨소금 1스푼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반스푼을 넣어서 30초 가량 볶아주시면 아주 맛있는 마늘종 볶음이 완성된답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죠? 밥에 하나하나 올려서 먹다 보면 밥 한 공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마늘종이 완성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접시에 담아주시고 면역력이 높은 마늘종 볶음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